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룽입니다. 저는 현재 용산에서 행해지고 있는 메카스바 임팩트 2024 윈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제 뒤에 있는 그랑조트 킹스 스타일의 입상부터 해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와우. 아니 그냥 듣기로는 1m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1m 넘는 것 같은데 대박. 하하. 쩔어 쩔어 대박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장 안쪽을 둘러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요 그레이트 다간 GX.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한번 전시가 됐었던 입상이기도 하죠. 흉상 멋져. 역시 멋져. 잘생겼어. 오, 아, 그레이트 파이버 쩔어. 허허. 근데 잘생겼다. 얼굴 눈매가 샤프해. 눈매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저기 배경, 뒤에 배경도 보여요. 저기 여기 뒤에 배경 전체를 또 이제 파이버드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보는 맛도 있고. 막. 오! 땅구가 얘도 물건이지. 묵직하고 좋아요. 만지는 재미가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박! 스카이세이버 랜드바이스.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네. 이거 보여요?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런 날이 DX 이후에 올 줄이야. 와, 스카이세이버.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되게 볼만하다. 대박. 요. 아니, 무엇보다 볼륨감이랑 등 뒤에 제트 세이버 8 이렇게 모여 있네요. 뒤에 등 뒤에. 오. 제트 세이버의 앞쪽 스커트가 될 부분이 이제 어깨 뒤쪽인 것 같고. 오. 이야, 볼륨감이 이게 신기하다. 진짜. 진짜 몇 번 봐도 신기하네.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아니, 얘 스카이 세이버도 스카이 세이버인데 또 잘생겼다. 아니 이게 원형 상태에서 이렇게 잘생겼다고. 샤프하고만 날카롭게 생겼다 아주. 그냥 짜스기 그냥 아주 잘생겼어 아주. 랜드바이슨. 와, 랜드바이슨 자동차 4대. 아, 한 대 자동차가 아닌가? 아무튼 아무튼 신기. 아니 저도 저 어제 예전에 랜드바이슨 같은 경우는 저는 희한하게 이제 아닌가? 희한하긴 아닌가? 마하랜더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레이싱카라는 그 컨셉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것도. 빨리 발매했으면 좋겠다. 뒷모습. 오, 저런 식으로 등 뒤에. 오. 근데 이게 아직 이게 초기 거래요. 초기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직 디테일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 아직 한창 수정 중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가 된다. 오, 이건 몇 번을 봐도 신기하네 진짜. 여기 전보 세이버 손이 있다. 등 뒤에 보니까 전보 세이버 손이 가슴 뒤에 있구먼요. 딱 들어가 있네. 딱 들어가 있어. 기대가 된다. 이게 벅차. 벅차. 다 모이는 거 아니야. 다간에 나오는 용자는 이렇게 하면 다 모이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 감명 깊다. 진짜 감동이다. 감동이야. 다음으로. 오. 카이저 캐리어. 카이저 캐리어. 아무래도 일단은 카이저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된 걸로는 프로포션 8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것도 기대가 된다. 부피가 장난이야 이거만 또. 이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와. 아니 이거보다 마이트 카이저. 이게 지금 이게 거의 최종형 최종 샘플 같은데요. 이제 발매 전. 확실히 금색들 다 도색이고 그러네요. 잘 뽑혔네. 좋아 좋아. 손 모양이 되게 예쁘다. 이거 앞에서 봐야겠다. 이거 손 모양을. 손모양이 되게 이쁘다 저기. 모양 좋고 뒷모습 좋고. 아씨,
빨리 만지고 싶은데. 빨리 만지고 싶은데. 어, 큰일 났는데. 난리다 난리야. 그리고 그레이트 마이 가이 퍼펙트 모드. 이것도 지금 건너까지도 거의 얘도 최종 샘플을 갔거든요. 겉에서 보기에는 오, 볼륨감이 딱 이게 이게 베이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네. 이게 뒤에 안 넘어가게 확실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그 와중에 뒤에도 디테일이 있네. 이런 식으로 아예 넘어가지 않게 지탱을 제대로 해주게끔. 요거 좋네. 요거 좋아. 베이스 모양도 이제 기지에서 출격할 때 그 느낌이죠. 야, 기대가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아주 멋지구만. 그리고 그레이트 다간이랑 옆에 놓더라도 사이즈는 엇비슷하네요. 딱 부부고는 엇비슷하고 이게 퍼펙트 모드 때문에 부피감이 역시 그레이트 마이트가 있는 훨씬 크고 높이로만 따졌을 땐 비슷하다. 파이바다. 이외에 예, 제품 피규어 PV도 공개됐잖아요. 성우님께서 카토리 유타로 성우님께서 더빙해주신 PV도 봤는데 뽕찹니다. 예, 무엇보다 또 조형이 이게 근육질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덩치가 좀 있는 느낌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게 무장합체도 그렇지만은 좀 무장합체 전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합체 전도 충분히 스타일이 이뻐요.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 제가 진짜 놀랬던 건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버리니까. 이거 지금 파이어 Z 같은 경우 되게 길거든요. 지금 본체 변형을 했을 때보다도 길어가지고 되게 길이감이 부피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오, 거기다가 뒷모습. 뒷모습 이게 뒤에 보면은 옆에 이제 날개 역할을 하던 부분이 이제 등 뒤로 가잖아요. 저 부분도 중간 부분이 가동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분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약간 뒤로 이렇게 더 펼쳐지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등치도 아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가 여기가 랜딩 기어 수납하는 곳이구나. 종아리가 아 커버 제대로 돼 있네. 이것도 아마 초기 걸 텐데 뒤에 보면은 이제 노즐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 그거랑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요 지금 파이어 제트 됐을 때 허벅지에 근데 구멍이 되게 많잖아요. 저 나사 구멍인데 저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개가 덮여서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구멍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 덩치가 이게 와 제가 어릴 적에 파이버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감회가 다르네. 이게 또 진짜 좋아했던 애가 나오니까 달라 마음이. 그거랑 그랑보드 대박. 아까 파이버드도 와 덩치 있게 근육질 느낌이다 했는데 이쪽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두께감이 어마어마해요.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게, 와, 이게 사이즈 때문에 오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사이즈 때문에 오는 거. 이게 부피가 확 커지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이, 뭐랄까, 공간감이라고 해야 될까? 입체감? 이런 게 또 남달라요. 파이어 셔틀도 보면은 부피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내가 알던 DX랑 비슷한 감성이 조금 있으면서 또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느낌이랄까? 그게 굉장히 아주 설레게 만드는 그런 게 뭔가 있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 뒤에도 디테일들이 그리고 지금 Z합체 옆모습도 보면은 이제 되게 두껍단 말이에요. 야, 이게 아직 초기 버전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직 수정 중일 거 아니에요? 디테일이 더 올라간다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기대가 됩니다. 합체했을 때 앞모습 될 부분. 아 저기가 이제 랜딩 기어 부분이구나. 그러네. 어릴 때도 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오, 아 보니까 이제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스커트가 될 부분에 이렇게 뭔가 접혀지는 것 같은 기믹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 요 뒷모습도 이게 궁금하구만.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기대가 됩니다. 와, 브레이번, 브레이번다. 예, 네. 더합체 DX 브레이번. 이게 독특한 그놈.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충격적인 그놈. 생각보다 전체적인 형상이 이쁘다. 오. 그리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묘하게 지금 이게 기존의 더합체랑 비교했을 땐 사이즈가 작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유를 알겠네. 얘가 합체라니까 나중에 타체가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부품은 엄청 쓰던데. 장난 아니던데. 와, 브레이 썬더. 변형도 확실하게 깔끔하네. 이게 변형이 어깨 뒤장 어깨 뒤쪽 어깨 장갑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돌려가지고 공간을 만드는구나. 아, 신기해라. 오, 그렇구만. 아우씨, 빨리 만져보고 싶다. 자, 다음은 킹스 스타일 그랑조트. 모델로에 대해 프라모델로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업그레이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랑조트가 있는데 그거는 원작 기반의 느낌을 더 살린 거고 이쪽은 이제 오리지널한 어레인지를 가미한 형태라고 해요. 근데 너무 멋있다. 어레인지가 이게 와, 이게 이미 원작의 맛을 이미 원작 느낌의 맛을 이미 다 봤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기 때문에 어레인지를 봐도 어색한 게 없다. 오히려 잘 나왔다고 느껴지더라. 요거는 충분히 멋있다. 그리고 그 골드 에디션 보면은 이제 일부 파츠가 맥기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 뿔이나 이런 부분은 금색깔 채색이 들어갈 예정이래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 이거는 제가 슬쩍 만져봤는데 진짜 포즈 잡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쁘게 잡혀. 우리가 스타일리시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즈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그런 대표격 되는 포즈들이 있는데 그게 잘 잡혀요. 진짜 이 샘플인데도 그 정도 어느 정도가 그게 나오니까 얘는 진짜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진짜 발매됐을 때 직접 만질 때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거랑 페이스 모드도 확실하게 가능한 페이스 모드 같은 경우는 뒷모습을 보면은 되게 그 뭐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그랑조트의 느낌인데 앞모습은 좀 더 각진 느낌? 각진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커트도 앞으로 해가지고 빈 공간을 완전 채웠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면부 같은 경우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실제로 딱 봤을 때도 또 남다른 무언가, 기존에 내가 알던 그랑조트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다. 그래서 킹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도 역시 이제 무사메탈. 이건 충격의 상품화. 진짜 무사메탈 라비 어머니 정체 숨기던 시절. 뒤에 보면 이제 페이스 모드의 목업도 있는데 잘 나왔어요.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딱 어떻게 보면은 딱 본연의 모습 그대로 깔끔하게 나와서 이게 더군다나 무사메탈은 진짜 상품화 자체가 진짜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걸요. 진짜 근데 나왔다 그러는 거니까 야, 요거는 또 요것대로 기대가 되더라. 그런 포인트. 아주 멋지고요. 아, 이쪽은 다 신규다. 블랙 사르다. 멋있다. 멋있다. 볼륨감 장난 아니고 아주 멋있고. 이게 에스테바리스가 처음 발매된다고 했을 때 사이즈가 좀 작네 라는 느낌 받았을 때 그러면 블랙사레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였다. 근데 볼륨감이 역시 어깨가 급지막 해가지고 볼륨감이 아주 좋은데요. 그거랑 마공전신 스사노
요거 이제 국내에서는 크게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은 이제 아는 분들은 되게 재밌다고 저한테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깔짝 한번 뭐 한번 찾아볼까 싶기도 합니다. 예. 메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보다 보니까 또 정드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거랑 뒤에 테카맨 블레이드. 아 진짜 뭐랄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예. 그냥 뭐 어디 하나 특출난 데 없이 아주 베이직한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키도 크다? 오잉? 생각보다 키도 커요. 많이 큰데? 저것도 한 18cm 되겠다. 오 멋지다. 그거랑 마징가 제로. 아 오 디테일 봐라. 아 진짜 멋있다. 역시 제로. 이 프로포션이 와우. 진짜 프로포션 장난 아닌데? 잘 나오긴 했다 프로포션이 진짜. 진짜 딴 거보다도 오레인지가 좋네. 오레인지가 좋아. 잘 나왔다. 그동안에 마징가 제로 이것저것 보고 만져봤지만은 진짜 프로포션은 또 이야 장난 아닌데요? 기대가 된다 앞으로가 진짜. 국내 발매도 확정된 철인 28호 FX 드디어 국내에도 정식 발매. 이게 작년에 FX는 한국에서도 인기 많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일본 가서 그렇게 또 이제 라이센스사랑 교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FX는 블랙옥스랑 같이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유통이 된다. 이게 또 블랙옥스도 떡대 한 떡대 하네요. 이게 또 완전 변형이래요 또. 어? 야 멋있다. FX는 국내에서 어린 90년대 어린 시절을 지내온 남자아이들 중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을걸요. 적어도 진짜 이름만은 들어봤을 그럴 법한. 제가 어릴 적에 블랙옥스 완구가 없어가지고 되게 슬퍼했었거든요. 나도 갖고 싶은데 친구들 있고. 더 합체 초합체 쇼인 DX 풀파워 리드맨 리뉴얼 버전입니다. 오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다. 내가 예전에 리뷰했을 때는 되게 작았는데 작고 관절도 좁아가지고 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의 합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합체 전용 바디를 딱 쓰고 하니까 프로포션도 잡히고 액션도 나오고 와우 좋네. 그거랑 그리드맨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 서있는 그리드맨이 저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규 그리드맨일 거거든요 얘가. 근데 합체 전용 바디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드맨이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둘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잠깐만 저건 유니버스 파이터 아 이건 피그마구나. 피그마 그리드맨 유니버스 파이터 모검이네요. 아유 프로포션 좋네. 포즈 이쁘게 나온다. 야, 이거 갖고 싶은데. 그리드맨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허허. 그럼 뒤에는 이제 로그 카이젤 그리드맨이라든가 사이즈가 거의 그래도 로그 카이젤이 좀 더 크긴 하네요. 더 합체보다 지금 풀파워 그리드맨보다 조금 더 큰데 공간 그 뭐랄까 크기? 이 높이는 머리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어깨가 저쪽이 더 크니까 화려하다. 저 빅골드번도 저도 지금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리뷰해야죠. 잘 나왔더라고. LED 이쁘더라. 아 로그 카이젤 그리드맨 네, 모델로이드 프라모델이죠 이쪽은? 이쪽도 굉장히 멋지게 나왔네요. 박스도 되게 이쁘던데. 오늘 이제 팔고 있던데. 아이씨 고민되는데 또. 다음은 완전 승리. 아 다이테이오 엘드란 시리즈의 예 고자우라를 제외하고 이제 네 번째죠. 예 다이테이오가 고자우라까지 다 포함해서 그쵸. 이게 상품화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충격의 상품화 중 하나였죠. 이게 컬러링도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호 그거랑 아 가차 스파르탄. 오 크다 되게 크네. 그 와중에 사람도 들어가네. 오 이거 크다. 상상 이상으로 크다. 오 되게 크네. 이거 세우면 전장이 긴 거지 세우면 엄청 크겠는데. 오 다음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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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세스 코어덥터카!
생각보다 창 길다. 소체 자체는 딱 적당한 느낌?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 창이 훨씬 기네. 캬호. XS 코드 토커 이뻐 이뻐. 앞으로도 유이왕 안 멈추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레드파이브도, 레드파이브 생각보단 작구나. 콜렉션을 목적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러고서도 기믹이 될 건 다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멋있구만. 그거랑 궤적 시리즈 은빛 귀신 아르그레온, 그리고 그 옆에는 강철의 성녀 아리안 로드. 세트라고 봐야죠. 발리마르도 멋있기는 했는데 아르그레온이 멋있긴 하다. 창도 길고 창만 한 30cm, 40cm 되는 것 같은데 창만 손잡이까지? 몇십 cm야 이게? 45는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이상 되려나? 엄청 기네. 저걸 지탱하는 스탠드가 따로 필요하겠는데. 와우 대박일세. 캬.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카스마 임팩트 2024 윈터 한국에 전시되어 있는 샘플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주 아주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더 합체 라인업도 더 합체 라인업인데 모델로이드도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 막 어레인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눈이 막 겁나 돌아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매우 매우 기대가 되고요. 리뷰할 거 많다.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 <목소리> 반갑습니다. 재룡입니다. 오늘은 이제 용산에서 진행 중인 메카스마 임팩트 윈터 2024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모델로이드 프라모델 콘테스트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끝나고 시상식이랑 인터뷰도 해보도록 합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모델 MPC 2024 프라모델 콘테스트 시상식 사회를 맡은 김정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올해 본선에 진출되었는지 혹시 저희 행사장에서 작품을 다 보셨습니까? 네! 우와 진짜 멋지신데요? 그렇지만 짧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선에 20작품이 진출을 했고, 두 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참여를 못하셨지만, 18작품이 지금 행사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MPC 2024 시상식을 시상해 보겠습니다. 인기상에는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상품권은 시상식이 마무리된 후 작품을 수거할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현 과장님, 한번더 시상을 진행해 주세요. 제3회 MPC 2024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541명이 참여해 주셨고, 74표를 받으셨어요. 제3회 MPC 2024 인기상 수상자는요, 얼티밋 그라비온의 블랙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블랙님, 블랙님 자리에 앉으실까요? 주니어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원래 주니어상 부분에 참가자가 없으셨습니다. 주변에 얘기하셔서 내년에는 참가만 하면 100%일 수도 있다는 점. 제가, 혹시나 많이 참여하시면 제가 뭔가 절대 필요한 얘기해서 이거는 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할 테니까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문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부문별상 시상에는 1부, 2부 토크쇼에서 진행을 해주신 재룡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재룡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아직 웃음 거 스스로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부문별 상을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많다. 일단은 상이 총 5종입니다. 공작상, 창의상, 모색상, 베스트 합의상, 장려상에서 한 번에 다 부르면 될까요? 네, 한 번에 다 공백이 되면 수상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작상의 얼티밋 그라비온의 블랙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상의 비상 뻥시기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색상의 모델 웨이트 자분들의 피피성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베스트 합의상의 장가바퀴 무라마사의 제로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려상의 더 비전 오브 에스케이프 론의 매드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섯 분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옆에 무대에 올라오세요. 올라와 주십시오.
한 번씩 소감 네. 전례 하실 분 네 하실 분 하실 분 네. 하시죠. 결석해가지고 다 같이.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부문 중에서 도색상을 받았던 그 피선균 닉네임을 쓰는 박선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참가하신 분 중에서 디오라마 참가가 굉장히 강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단품으로 올라와서 시상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잘 봐주신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단품이 항상 한 분씩이라도 좀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실까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 대회 때 또 참고를 해서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에는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저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룡님 한 번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시상하실 분이 안 와서 제가 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볼트 프람데이 콘테스트 2024의 동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상 수상자는요? 더 마독스의 이상백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백님은 항상 모델로이드 프라모델 콘테스트를 사랑해주시고 늘 참여를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도 한번 보여주시죠. 선생님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번 참가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올해는 빈손이겠구나, 올해는 빈손이겠구나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상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좀 뭔 줄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진짜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진짜 빈손으로 그냥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켓은 네. 저희가 네네 보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은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은상 발표는 건담 홀릭의 원TV넷을 운영하고 있는 고선빈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셔서 너무 네,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히히도 나지롱 자 그러면은 오늘 MBC 2024 은상 호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썬더 39호 러시의 크래쉬의 국맥관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상님 20만 원권의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맥관념님은 작품 설치하러 제주도에서 목요일날 오시고 금요일날 오시고 오늘 다시 제주도에서 또 올라오셨습니다. 여기 앞으로 가서 요 선 앞에 서서 네, 고민하님 혹시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네? 마이크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내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잠시만 조금 숨 좀 돌리겠습니다. 우선 제게 이 상을 주신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 대회 모데로이드 쪽에는 처음 출품하는 건데
여기 대회 작품 출품하신 분들 작품 보니까 아 나는 아직 기초 역량 단계부터 이미 뒤처지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이번 대회는 뭐 수상 같은 건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사실 정말로 그냥 제가 만든 이 개수한 제가 최대한 멋지게 만들려고 했던 미쿠를 좀 많은 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올라왔는데 기대조차 없던 이런 상을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놀랍고 지금도 심장 두근거리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멋진 작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상자 정봉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제주도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제가 네 조금 비기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작품을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정말 특별한 상입니다. 메카스마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메카스마 특별상은 모델로이드 프라모델 키트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타나카 히로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타나카 히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대회를 열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을 해주신 타나카 히로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상시상이 있겠습니다. 금상시상에는 일본에서 오신 멋진 분이시죠? 아키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아키님께서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금상에는 30만원권의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참가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 상을 목적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한 분야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엄청 짜릿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작품 출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솔직한 수상 소감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꼭 뵙기를 저희로 희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번에 인기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인기상은 저희가 1만원권 커피 기프트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번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분을 추첨을 하고 이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기상 네, 투표를 함께 진행해 주실 김수영 과장님과 박명규 팀장님 무대로 나와서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기 투표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0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한 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 뒷번호만 4장 보여드립니다. 1016님 9197님 1728님 4222님 203님 2478님 4114님 8475님 4100님 7049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라도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연락을 드리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마지막 한 상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대상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상에는 베스트 합이 김수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해야지라고 했던 거를 우리 이사님이 다 해주셔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참여해주시는 분들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고생하지 않으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요일날 저녁에 올라오셔서 그 일요일까지 우리 내려갈 때까지 같이 알바하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방자마 드릴 테니까 우리 열심히 같이 일을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로 같이 가시는 걸 더 생각해 보시고 꼭 미리 연락 주시면은 긍정적으로 방자가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해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작품, 좀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분들 같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투 전달해 주십시오. 제3회 NPC 2023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NPC 2024 대상 수상자분은 누구실까요? 냉사 고양이님, 어이 웨이트리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상 소감을 조금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면 머리가 많이 하얘지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드리 얘기는 없는데
이번 콘테스트 참가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었어요. 퇴근하면 공방에 가서 만들고 그다음에 수정할 부분 있으면 계속 수정하고 다른 분들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혹시나 상을 못 받으셨는 분들이 계시면 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상들을 준비해서 결코 그 작품에 많은 차이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그 시상식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재룡님과 함께 그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인터뷰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수상하신 분들 기념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예! 제가 뽑히면 제가 양도합니다. 제가 양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호 없어요. 번호 주세요. 꼭 수상장님 밖에 번호 있는 거 갖고 와주시면 없으신 분들한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상까지 마무리 저희 한정품 시상까지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한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김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9번! 네, 축하드립니다. 100? 82? 182번 계신가요? 182번 네. 183일 동안 다 오셔서 제가 얼굴 기억해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37나나 137번 계신가요? 137나나 네, 축하드립니다. 과연 어떤 분에게 행운이 주나? 와, 한 자리다. 와, 이거 뭐야? 로크 6번! 6번! 9예요, 6이에요? 앞에 오신 분 6이에요? 네. 6번! 6. 네, 축하드립니다. 네, 1부, 2부, 3분 긴 시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타나카 히로님의 사인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고요. 이것으로서 메카스마 임팩트 2024 행사와 모델로이드 프라모델 콘테스트 2024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상에 빛나는 마블캣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년 뵙습니다. 그러게요. 매년 처음 뵙네요. 이번 작품 아주 이쁘게 또 화려하게 미쿠인데 미쿠 아닌 것 같은 하지만 미쿠인 아주 이쁜 미쿠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이번 작품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은 네. 그 이제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미쿠로 출품이 되냐 안 되냐고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미쿠로 출품이 가능한지 먼저 베스트아베이 카페에다 문의를 드렸고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제 그럼 미쿠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미쿠를 구매를 해서 보니까 이게 컨셉 자체가 레이싱 모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이싱에서 베이스 영감을 받아서 일단 베이스 형태 자체를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형태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쿠라고 하니까 이게 보컬로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요소도 넣어보자 해서 이제 넣은 게 LP판 형태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해치 부분에 있는 부분을 CD 플레이어로 실제로 CD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저게 CD였구나 저거 빛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적인 부분하고 레이싱 부분을 이제 같이 섞어서 아이디어 구상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설명을 해야 아는 부분이니까 그건 약간 실패적이지 않나. 아 그런가? 아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 아 근데 CD는 몰랐어요 진짜. CD는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레이싱 걸이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이 우주보공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주 유영하는 모습으로 공중에 띄워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오. 그리고 좀 더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인피니티 미러라고 하죠. 그걸 활용해서 저기 해치 안쪽에서 이렇게 나온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올해도 정말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보셔서 늘 감사하죠. 아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참가를 하겠죠, 아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마쳐보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금상의 반도의 중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도 멋진 작품 아주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패트랩을 처음 보고 약간 반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또 소대니까. 아, 그쵸. 예, 그래서 소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 로망이 있었는데 한 35년 만에 약간 이번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해보고 싶어서 해본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야, 작품에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은 뭐 소대니까 또 이게 로봇가 방탄복을 입는다는 설정이 저는 되게 참신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호기는 리액티브 아머 넣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이렇게 요거는 또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소속차는 그렇죠. 캐리어는 그래가지고 요거 넣었는데 설정이랑 사실 좀 안 맞긴 하지만 제로기도 또 워낙 좋아하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로기도 넣고 일단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헤드기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서 네. 어? 싶었거든요. 놀랬어요 진짜. 네. 저렇게 모였구나. 그렇죠. 이게 이게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그렇죠. 막 다른 상품이 거의 안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마침 또 모델로이드가 또 이렇게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뭐 리메이크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건 되게 재밌게 작업했어요. 네. 옛날 어린 시절 유년기 로망 채우기. 그렇습니다. 아, 올해도 정말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네, 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은상의 공백관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감사드립니다. 어우 작품 되게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참가하세요? MPC로는 첫 참가고요. 네, KFC에서 네. 그동안 하다가 이번에는 미쿠가 상품으로 나왔길래 그동안은 MPC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뭐가 없었다가 이번에 모델로이드 쪽에서 이런 저작권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호기롭게 도전해보긴 했습니다. 어 근데 첫 참가에 은상이에요 그래도. 아 그러니까 지금 KFC에서도 이만큼 못 받아봤는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 비기더스럭이라니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죠. 아 물론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어 이게 아이디어 얻게 된 게 참 재밌긴 한데 이게 썬더조의 꼬리 부분에는 삼각형 모양의 디테일이 있는데 네. 이게 미쿠 이번 레이싱 미쿠의 옷 단추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냥 삼각형 모양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약간 연결점이 네 그렇게 생겼고 마침 얘네 둘의 나온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바로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이즈도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태워봤는데 예 뭔가 약간 뭐 기마대 같기도 하고 기병 같기도 하고 해서 아주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창을 깨고 나오는 것도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아 예 원래는 레이싱 서킷 같은 걸 베이스로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니까 뭔가 역동성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미쿠의 이 레이싱 미쿠의 특징은 좀 휘날리는 깃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있고 그거를 좀 살리려면 뭐가 좋을까라고 해서 저희 공방 대장님하고 좀 상담해봤더니 그러면 유리창 같은 걸 깨면서 나오는 것도 한번 이런 역동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고심해본 결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작품 잘 봤습니다. 내년에도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그때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동상의 이상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마독스예요. 예.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나요? 아이디어를 얻었다기보다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두 개를 사가지고 아 이걸 해야겠다. 아 이거 두 개를 산 것도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거 저 예약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없는지 그 구매했던 쇼핑몰에서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약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 개를 더 샀어요. 그럼 5%씩 할인받은 꼴이 되니까 이제 물을 탔죠. 그래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아예 콘테스트 하는데 그냥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좀 다른 건 이렇게 다들 단품이고 시리즈가 이렇게 연관된 게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는 양산 기체는 느낌도 많고 하니까 두 대 가지고 그림 꾸미는 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오, 여기 파손되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네. 되게 또 디테일하게 그리고 사람 얼굴이라든가 네. 오, 되게 디테일해서 되게 보기 좋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전체적인 분위기 요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공방에 계신 분이 이걸 보고 평하기를 칙칙하게 잘 만들었대요. 아, 오, 오, 틀린 말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오, 있어. 아니, 그분 돌려가시는 줄 알았어 나 처음에. 아 근데 진짜 전 제가 보기엔 네. 칭찬이라고 봐요. 네, 칙칙하게 네. 잘 만들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칙칙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볼 텐데 예. 내년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유,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만들어봐야죠. 그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들 쭉 살펴보고 이제 수상하신 분들의 인터뷰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올해도 멋진 작품들 재밌게 아주 잘 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눈이 호강을 하고 갑니다. 또 아, 그래서 내년에도 또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업시.